그래? 왜 그래? 어떡하. De hoy, bienvenidos a mi video, bienvenidos a mi canal. Para el video de hoy traje a dos personas muy muy especiales en mi vida, son mis dos padres y hoy vamos a entrevistarlos y hablar un poquito más sobre su vida en México como padres coreanos. Pues hay que empezar. Hola, soy papá de G, me llamo Marcelino. Hola. Soy mamá de Chi, soy Marcela. Yo trabajaba en la empresa Samsung. Samsung me ordenó trabajar en el sucursal en México el año 95. 지원이가 태어난 지 한 100일 딱 지나고 내가 발령이 7월 1일 날 났는데 지원이가 7월 17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그레이션 수속을 해야 되는데 여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여권 사진을 만드는데 여권 사진 찍는데 무지하게 어려웠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배우에 올려놓고 막 잡아가지고 목을 가누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 애를 받쳐서 그러고 여권 사진을 찍었던 거야. 그리고는 이제 내가 9월 28일 날 먼저 멕시코를 가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고 또 가족들 오기 위한 준비 해놓고 가족들이 11월 달에 왔나? 내가 11월 달에 갔으니까 지원이가 딱 4개월 됐어. 그때 지원이 언니가 4살이었거든.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서울에서 LA를 경유해서 멕시코를 오는데 그때 이 엄마 평생의 첫 비행기를 타는 거였는데 내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한국에도 안 가고 LA도 안 가고 그냥 멕시코 공항에서만 기다렸어요. 애 4살짜리 아이, 4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방을 이민 가방을 4개, 5개 들고 오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했지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지원이가 많이 아팠어요. 항상 감기 그리고 뭐 폐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바쁜데 혼자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엄마가 에스파뇰도 할 줄 모르지 뭐 영어도 잘 못하지 이러니까 그게 너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원이 아픈 지원이 데리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을 들고 그러고 이제 병원을 가서 의사하고 얘기하면서 사전 단어 찾아가면서 그러고 이제 지원이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엄마로서는 제일 힘들었던 게 슈퍼 가서 장 보고 그러던 게 혼자서 그런 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Es mi gran culpa. 도움이 하나도 없었어. Porque 아빠의 no, 도움이 no, 하나도 no podía 없었어. Ayudarle por mi trabajo. 다행히 엄마가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해줘서 뭐 이렇게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우선 내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3개월 동안 세페에 가서 오전에만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3개월밖에 못했지. 스페인어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일이 막 바쁜데 어느 세월에 막 스페인어로 저 프랙티칼을 하고 해. 나는 같이 세페를 다녔지 처음에. 지금 아빠보다 에스파뇰을 못하는 이유는 현지인들하고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게 나로서는 되게 힘들었어. 힘들었고 나한테 에스파뇰을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원이랑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슈퍼장을 본다든지 이러면은 슈퍼장 보고 난 뒤에 영수증을 가져와서 단어를 외웠어요. 당근, 사나우리아, 야채나 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빨리 습득을 한 그런 경우. 이제 99년도에 회사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에스파뇰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99년도에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하는데 그걸 할 때는 영어를 하는 직원들을 뽑으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거래선들을 찾아다니고 일을 하는데 에스파뇰을 따로 배울 시간은 없고 막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저절로 에스파뇰이 막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영어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거나 나중에는 조금 이해가 되었을 때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보면 결론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느낀 것들인데 한국말은 굉장히 직설 화법이고 다이렉트 언어예요.
근데 에스파뇰은 좀 인다이렉트, 좀 간접적으로 좀 뺑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문화 충격이라는 요소보다는 대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뭐 발급을 받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사람들이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멕시코를 가니까 너무 느리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러니까 그 문화 충격이라기보다도 멕시코와 한국의 다른 점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녀 간의 스킨십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보고 살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뭐 남녀가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스킨십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저건 뭐냐. 나중에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도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서 아 저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데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좋은 면도 있구나 해서 우리도 좀 따라 하긴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그런 걸. 그런 걸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미안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 쪽으로는 제가 배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표현 좀 자주 하세요. 인사하는 법에 대해서 는 처음에 좀 너무 놀래고 충격이었는데 언니 학교를 가가지고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여자들하고는 괜찮은데 남자들하고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색해가지고 되게 그게 좀 인사하는 법? 그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아니. 딸 키우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는데 제일 신경 쓰였던 것은 뭐 세구리다지. 아이들이 마음대로 길거리에 걸어다니지 못하고 우리가 처음에 멕시코에 갔을 때는 삼성에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4년 또는 5년만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영어와 에스파뇰을 빨리 배워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하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멕시코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아 이제 영어와 에스파뇰 배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한국말을 다 잊어버릴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한국말을 신경 써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 방학 때마다 가급적이면 한국을 와서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계속 노력을 했고 주말에는 또 한글학교 한글학교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모로서 자식한테 하나 줬다 뭔가 좋은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뿌듯하지. 나는 여유예요. 이제 한국과 멕시코를 비교를 하면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어디 가도 사람도 많고 복잡복잡하고 그런 데 비해서 멕시코는 모든 게 좀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지금 산 지가 네 달 조금 넘었는데 좀 불편해요. 아직까지도 멕시코 문화에 조금 더 젖어 있는 거예요. 날씨라든지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거 그런 거. 타코 데 꾸에리토. 에스 미 파보리토. 하고 그거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저 벌벌 떠는 거 아니야? 아빠가 대신 얘기해 줄래? 엄마가 우리가 젊은 시절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추억이 있고 또 우리 두 딸을 잘 키웠고 이렇게 재밌게 살았거든? 좋은 추억이 많아. 근데 엄마가 마지막에 멕시코를 떠나게 된 이제 이유가 길거리에서 이제 권총 강도를 당했고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엄마한테는 굉장히 크게 멕시코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너무 크게 아프게 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조금 작아진 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도 마지막에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보다 훨씬 많은 추억이 있고 좋았던 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되짚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좀 무너진 듯한 나도 개인적으로 멕시코 일을 접고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는 다른 생각을
해요. 나는 일단 멕시코에서 24년을 살면서 제일 나한테 좋았던 것은 가서 그리스도를 알았지. 가톨릭고가 된 게 너무나도 좋았고 우리 딸들이 거기서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랐고 나도 그런 좋은 느낌이 아직까지는 한국보다는 멕시코가 더 편하고 내가 에스파뇨를 잘 못하지만 멕시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에 기회만 나오면 멕시코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아요. Y eso es todo por este video. Espero que les hayan gustado y no olviden a darle un like a mi video. No olviden a suscribirse a mi canal si no lo han hecho y los veré muy muy pronto en mi siguiente video. Adiós. Adiós.